점점 몰락해가는 정당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는 전통과 전통의 명문 MBC와 함께하는 맞아요. 유튜브가 MBC가 맞네요. 아주 편향된 보수 유튜브들이 진짜 정상적인 사과를 할 수 있는 분마저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전투표한 가지마라 운동부 보수 유튜브 측에 있었습니다. 조작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닥에서 최후의 승리한 보수 유튜버밖에 없어요. 슈퍼챗 받고 후원금 받고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이 사전투표 조작하는 사람들 보수판 김어준이다. 보수판 진중관이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방송국 분석 토론화 방토화. 우리가 총선을 한번 돌아보면 총선 당일 내내 화제의 지역구 격전지망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주 쓰라리게도 판넬들 남은 걸 재활용하라고 갖다 줬어요. MBC에서 여기에서 가장 쓰라린 사람 한번 꼽아줄래요? 아니 저는 세 분 당선 한 명 낙선이라 누가 쓰라리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정치적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너는 잡았다. 이럴 수가. 너는 잡았어. 저는 궁금한데 태구민 후보한테 낙선한 김성곤 후보가 타격이 클까요? 아니면 배현진 후보에게 낙선한 최재성 후보가 타격이 클까요? 네, 최재성 후보가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강남갑은 사실 거의 대구 수성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치적인 지형도로 보면 근데 송파는 사실 지난번 재보궐에서도 이겼었고 한번 이겼잖아요. 한때 친문의 실세였던 최재성이라는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무슨 소리입니까? 선거 한번 낙선했다고 아직 50대입니다 네.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최재성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배현진 당선인이 저는 21대 미래통합당의 키포인트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면 과제가 세대 교체잖아요. 영남 중진들이 들어가면서 미래통합당 원내에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추고 일단 말 잘하는 아나운서 출신, 앵커 출신이니까 이 배현진 당선인이 들어가서 또 보수 여전사 명맥이 이번에 많이 끊겼거든요. 전희경 의원 떨어졌죠. 뭐 신보라 의원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 보수의 어떤 여전사는 여전사인데 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젊은 여전사 느낌으로 미래통합당을 초선이지만 상당히 많이 리드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 당선자가 하루빨리 미래통합당에 들어갔으면 다시 들어가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물론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후보자를 보고 있으면 물론 정치적 의견은 저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배현진 후보자와 홍준표 그 이 당선인 이 두 당선인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같이 생각해요. 발맞춰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었고 네. 그래서 마치 보수 우파 쪽에 샌더스와 오카시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미르터드에 저는 그래서 다시 쇄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물이 없는데 홍준표 당선자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배현진 당선인이 홍준표 당선인에게 뭐 의리를 완전히 끊고 이러진 않겠지만 선거 과정에서부터 적당히 선을 그어왔고요. 옛날처럼 홍준표 퀴즈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아마 독자 행보 본인이 충분히 걸어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즌3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되거나 또는 차기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변인은 배현진 후보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경기를 하냐면 코카콜라 팬들이 막 달려와서 악플 달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교안, 홍준표, 뭐 권성동 이런 정말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다 소비된 사람들 몇 번의 패배를 거치고 보수 몰락에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중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배현진이 됐든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됐든 새로운 인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건 후보 개인에 대한 게 책임이 아닌 거죠. 왜 홍준표 당선자에게 있어요? 대선도 졌고 지선도 졌죠. 아니 그건 지는 건 모두 다 졌죠. 지금 그러면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수도권 다 떨어지고 영남들이 다 당선됐는데 네. 그게 오히려 한국당 쇄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영남 정당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영남 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과연 바닥을 치고 혁신할까? 현재로서는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진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영남 민심에 그 너무 경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뭐 대구는 한 번도 거의 이제 허락되지 않은 땅이지만 부산 보면은 지난 총선보다 의석수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득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5%에서 7% 접전이 거의 다
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45.7%인가요? 스물스물 원내 교섭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원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끝나고 바로 해체를 하려고 했는데 해체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노리고 하는 거죠. 교섭단체는 안 하겠다.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직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래한국당은 아마 독자 교섭단체 체제가 될 것 같아요. 19명인데 이게 한 명 더 보내면 되니까. 근데 누구를 보낼 수 있어요? 뭐 누구든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두 명을 더 보내려고 그런 거죠? 더불어시민당은 17명이 당선됐잖아요. 예, 예. 근데 그중에 아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나 시대전환 조정 시대전환 그 후보들 두 명은 아마 빠져나와서 본인 당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미 선언했어요. 그럼 탈당을 시켜줄 거예요? 제명해 주기로 했죠. 처음에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애초에 그 번호에 들어갈 조건이었죠. 결국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7명 추천 후보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대통령 임명 가능한데 여당 말고 야당 몫이 두 개예요. 네. 그런데 하나는 미래통합당 차지겠죠. 하나는 또 다른 원내 교섭단체 차지인데 이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공수처장의 중립성을 위해서 미래한국당에서 독자적 교섭단체를 꾸리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인가, 정의당과의 뭐 어떤 연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위성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민주당도 좀 교섭단체를 근데 이거 너무 뻔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위성정당 만들 때랑 똑같은 사태입니다. 지금 교섭단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꼼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는 망했으니까 꼼수라도 쓰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 지금 이판선판 가릴 게 어딨어. 여기서 공수처장까지 넘어가면 네, 예를 들어 뭐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 이번에 검찰이랑 다이다이 뜨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 공수처장 임명해버리면 완전 공안 전국대서 황희석 인권국장은 한 당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캐릭터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태섭 정도는 어때요? 아 그거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받기 위해서라도 금태섭 정도의 어떤 캐릭터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 추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7명 중에 두 자리 정도는 야당이 확보해야 된다. 아니 근데 금태섭은 이거를 교섭으로 안 만들면 금태섭은 공수처 자체를 안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캐릭터. 예를 들면 그런 캐릭터죠. 예를 들면 이게 사전 투표에서 여당이 많이 이겼고요. 결과 까보니까 본 투표에서는 보수 쪽 표가 결집됐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 조작을 아니 조작 전 그거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에서는 막 사전 투표 조작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사전 투표 직전에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영향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중도층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본 투표에서 보수가 결집한 건 사전 투표 이후에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에 많이 자극을 받았고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보수가 결집된 게 크게는 영향 안 미쳤다. 본 투표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럼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 차명진 막말이 문제였다고 말하면 그 차명진 후보나 김문수 전 지사 또 뭐 우리공화당 이런 거 지지하는 분들이 엄청 달려들어서 차명진 잘못 아니다 지도부 잘못이다 막 이러고 있고 왜 안 감싸주냐 사전투표 조작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김어준이 했던 개표 조작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김어준 욕을 하면서 왜 김어준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반성할 시간에 이거 조작이다 붙들고 앉아있으면 국민 눈에는 쟤네는 지고도 반성을 안 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 세력이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고도 아직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것 같았잖아요. 일단 반성하는 게 먼저다. 우리가 왜 103석밖에 못 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뼈저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몰락해가는 정당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는 전통과 전통의 명문 MBC와 함께하는 맞아요. MBC가 만든 유튜브 아주 편향된 다르지. 보수 유튜브들이 진짜 정상적인 사과를 할 수 있는 분마저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끝나고도 계속 지금 사전투표 가지 마라 운동도 보수 유튜브 측에 있었습니다. 조작한다고 그래서 본투표장에 나가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을 너무 현혹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닥에서 최후의 승자는 보수 유튜버밖에 없어요. 슈퍼챗 받고 후원금 받고 그들은 금전적으로 승리했지만 보수를 그냥 건전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다 피폐해진 거거든. 이게 그렇지 민경욱 당선인 가로세로 연구소 또 나갔어요. 왜 이러냐고 아니, 대체. 당선 안 했잖아. 아니야 낙선인. 왜 그러냐고. 아 마음속으로 또 네, 그렇네요. 당선 응원했어요? 아니 당선 응원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뭐 아니에요.
가로세로 연구소 당선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거기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굉장히 왜곡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뭐부터 사과해야 되나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한 교통정리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아, 그거 예전에 그 탄핵에 가면 다 건넜다며. 아, 좀 어설프게 건넜다. 상기 수영해가지고 다 건넜다. 어물쩍 넘어갔어요. 건넌 줄 알았는데 하도가 생각보다 거셌어. 그러니까 구시대의 단전을 확실하게 건너야 돼. 확실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건너야 되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요. 세대 교체 진짜 필요합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이번에 새로 뭐 전당대회가 꾸려지든 비대위가 만들어지든 수도권 출신 인사들, 수도권 험지에서 싸우는 인사들에게 더 많은 정권이 부여되어야 되고 확실하게 이번에 느꼈죠. 중도를 못 잡으면 선거 진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 지향적인 인사들과 함께 당의 외연을 더 확장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반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이 사전투표 조작하는 사람들 보수판 김어준이다. 근데 보수판 아, 김어준과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 보수판 네. 김어준에 휘둘리시는 여러분들 보수판 진중권이다 이런 느낌으로 뭐라는 거야 진짜, 진중권 진중권 교수가 언제 홍보를 들고 나왔어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 척척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이 거대 정당들의 근본적인 선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 뭘 잘못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혼내는 유권자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위성정당 만드는 거 너무 잘못한 거예요. 한국 정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만한 일을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처음 해낸 겁니다. 그거를 반성하셔야 돼요. N번방 사태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명진 막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모두를 건드리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지 않고는 다음이 없습니다. 근데 위성정당은 뭐 공인 책임이 있고 뭐 이렇게 정무적인 문제 저도 참 비판합니다만 그렇다 치고 차명진 방송해야죠. N번방 왜? N번방 사태에 대해서 폭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지금 와서 피해자를 위한 뭔가 법안 있는 발의가 것처럼 정치적으로 거지.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그냥 선거 전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판을 뒤집으려는 그런 행동 좀 안 했습니다. 당선 비대위가 나와서 이 국면을 수습하고 총선에 대한 반성 백서 탄핵 이후부터 총선까지 4연패를 했잖아요. 4연패가 없어요. 우리 선거 역사상 민주화 이후에 이 4연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를 좀 제작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국 백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패 백서가 지금 보수당에게 절실합니다. 그런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선도 질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5연패 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대선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 생각해보면은 새누리당 처음에 만들어질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들어갔었고 그때 청년 발굴했었던 27살이 이준석 최고입니다. 이준석 최고가 회의할 때 다 얘기 들어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솔직히 한번 질렀으면 좋겠어요. 308 그룹을 등용한다 해서 이준석 최고, 김병민 후보 있죠? 그리고 광명의 김용태, 그리고 김포의 박진호 뭐 이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후보들. 미래통합당 이런 괜찮은 돼. 후보들이 있어요. 괜찮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후보들이 있어요. 이 후보들이 굉장히 민심을 빠르게 수렴합니다. 유튜브에 경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책적 기반 틀을 파일을 좀 제공을 해서 당을 좀 쇄신하면은 사실 민주당도 자극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 당의 구심점이 좀 됐습니다. 그동안의 미래통합당 지도부나 비대위는 60대, 70대 할아버지들 사이에 30대 한 명 끼어져 있고 여성 한 명 끼어져 있었어요. 뭐 그게 배려, 아니라 배려, 배려.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 좌우에 3명, 3명이 전부 다 30대인 거야.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훨씬 더 국민들 봤을 때 일단 이미지상으로도 아, 이 당이 뭔가 바뀌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할 수 있고 그 젊은 사람들이 최고위회의나 당회의에서 김태형 의원, 조경태 의원한테 호통 치면서 조용히 하시라고. 아우 기분 너무 좋네요. 반성하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이제 반대하시는 본인 스스로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밝히시고요. 아, 그분 근데 원래 저번에 선대위원장 맡을 때도 가능성이 1%라 했는데 황 대표가 집에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시니까 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내가 안 하겠다. 술 잘 마시면 그렇게 마음 나를 거론하지 말라는 거. 오이차 이런 거 줬나? 나를 거론하지 우롱? 나를 우롱하는 것이냐? 나를 거론하지 말라는 건 정신 차리고 지금 날 삼고초를 해라.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실제로 안 무조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 부르면 달려갑니다. 사실은 이제 정식의 애니콜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 전까지 안 한다고 했다가 김종인 이제 우롱하는 것이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수 정당의 미래 이런 거 잠깐만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힘든 게 녹색당이 옛날에 녹색당이었잖아요. 이번에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보다 낮은
정당 득표를 기록했어요. 미래당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0.21%밖에 나오지 않았고 진짜 적게 나왔네. 네, 지금 거의 창당할 때 수준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아서 존립이 이제 좀 위태로워진 상황이죠. 네, 소수 정당들이 사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들도 이제 실제 당의 운영에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1, 2년 동안 다음 지선 전까지 많은 이 합당과 이합 집산들이 소수 정당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정의당이 이번에 고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수 정당들을 정의당에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가 다음 정의당의 행보에 큰 이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정의당의 의정 활동도 기대가 되네요. 이 유호정 당선이 과연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거의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는 5명의 비례의원을 이끌고 네. 어떻게 이 원내 싸움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정의당에 넥스트 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심상정 대표의 원탑 리더십, 그 다음 정말 안타깝게도 고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었는데 이 리더십들의 부재로 인해서 정의당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 정의당을 이어갈 대선주자급의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정당에는 대선주자급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주자급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정당에 새가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 정의당에 보면 그런 후보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 키워서 밀어주는데 좀 인색한 정당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정의당은 너무 보여주기식 비례공천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의석은 한 석밖에 안 늘어서 뭐 5석이지만 지난번보다 무게감이 너무 줄었어요. 지난번에 윤소아,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역구에 뻗어나가서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당선인들은 다 정치 신인이에요. 대표성은 있지만 대표 경력이 부재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당 집단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리고 내부에서 그 경선 과정의 룰의 부적절함에 대한 비판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당 이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더 함께 결합하여서 당을 운영할 거냐 다르게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토와 둘 셋. 원외나 소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굉장히 잘해줬다. 이 마이너리티 리포터로서 그린제가 너무 많은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즌 3! 이게 사실은 뭐든지 트릴로지가 돼야 됩니다.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즌 3 방통 라이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블루, 레드 예찬을 뽑았는데 마음엔 블루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블루를 뽑으려다가 예찬을 뽑았습니다. 우리 레드 예찬이 오늘 또 그렇고 여태까지 좀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좀 본인이 레드라고 하는 영역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한 레드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더 다른 정치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네. 그것도 괜찮다. 네. 진짜 괜찮아요. 청년으로서 최신의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주었었던 우리 예찬을 이번 방토왕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블루창석이 그동안 뭐 조국 사태 때부터 시즌 1, 시즌 2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참 힘들게 여권을 또 방어하고 또 때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혼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결국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 중에 이 방토왕에서의 블루창석의 활약도 일정 부분 뭐 0.03%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굉장히 큰 일부 정도면 싶어서 블루창석을 방토왕으로 뽑았습니다. 네, 방토왕 시청자분들 우리 제발 시즌3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시즌3에서 봅시다. 제발 저희가 근데 네. 시즌2 마지막이지만 시즌3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점 MBC에서 총선에 승리했다고 제가 봤을 때 방토왕을 공중분해시키는 게 아닌가. 아 왜죠? 방토왕에서 이 레드 예찬의 존재가 정권의 심각한 어떤 견제 세력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MBC가 총선 승리를 빌미로 방토왕을 공중분해시킨다. MBC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합니다. 네. 제가 살려낼 거예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MBC 유튜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튜브에 투자를 해야 돼요. 박성재 사장님 네. 살려주세요. 사장님 성함이 뭐라고? 박성재 사장님. 네, 박성재 사장님 저희가 가성비가 좋아요. 네. 박성재 사장님 이 시즌2 날리는 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쿠르베 스피커 수업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출연이 얼마 안 합니다. 대통령 쇄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김세현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308 목소리 들어야 된다. 30대, 80년대 생. 그렇네. 2000년대 학번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바로 접니다. 86년생. 그렇죠. 진짜 너무 구질구질해. 이렇게까지야 살고 싶지 않아.